지금부터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홍성국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다섯 차례의 연장 끝에 오는 9월 종료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충분한 여유를 갖고 상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연착륙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간담회는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를 방문해서 현장을 살피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태영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엄창석 경기신용보증재단 전략이사님 모셨습니다. 장경화 광명시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님 모셨습니다. 장희진 소화이동 상가 번영회장님 오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참석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님 오셨습니다. 김경만 원내부대표님 오셨습니다. 오기영 원내부대표님 오셨습니다. 광명갑 이모경 의원님 오셨습니다. 광명을 양기대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님 오셨습니다. 참석자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어서 이재명 대표님의 인사 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박성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이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또 참석해 주셨는데요. 정말 너무 어려우시죠, 요새. 네, 너무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가능한 방안이 뭘지 저희가 한번 챙겨보기 위해서 일부러 왔습니다. 제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한번 보여드린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선진국 대부분은 이제 가계부채가 2010년 기준으로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아래쪽으로 꺾였는데 우리 대한민국 가계부채만 유독 우상향으로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거의 엑스포 형태가 됐는데 이건 결국은 정부가 국가가 빚을 질 것인지 또 민간이 빚을 질 것인지 하는 정책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민간의 어려움들을 국가의 재정으로 책임을 졌다는 뜻이고 대한민국만 유독 모든 책임을 민간이 부담하면서 민간의 부채가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결국 GDP 규모를 넘어섰는데 전 세계 선진국들 중에 이 가계부채 규모가 GDP를 넘어선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영업자 부채도 지금 1000조를 돌파했다고 하고 가계와 자영업 그리고 기업을 합한 민간 부문의 부채가 무려 4,800조 원을 넘게 됐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 가계부채가 이제 임계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서 실물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실질적인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의문인 상태입니다. 특히 자영업, 가계부문 부채가 증가한 결정적인 최근 계기는 코로나 위기입니다. 코로나 위기 때도 저희가 수없이 주장했습니다만 국가의 민간부문 지원이 극히 적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주요 선진국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부담이 GDP의 평균 17%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금액이 적어서 GDP의 4.5%, 즉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상황입니다.
국가가 이것처럼 국가 재정을 아끼느라고 국가 부채는 대다수 다른 선진국들이 200%, 참 100%를 훨씬 넘어섰지만 대한민국은 건전재정 얘기를 하면서 결국 50%를 유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가계 그리고 자영업 그리고 민간 부분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민간 부분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대출을 늘리고 그냥 견뎌보자 이런 정책으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겪는 여러분들의 이 부채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저희가 많이 경청하고 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가능한 대안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보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어려운 현장의 말씀 저희가 진지하게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박명수 시장님 박수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숫자를 막 많이 제공하셔서 신뢰성이 원래는 없지만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좀 늦게 오셨는데요. 산자의 양희연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태영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장님께서 센터 소개 및 사업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기업지원과 자영업지원센터장 이태영입니다. 국정으로 바쁘신 와중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귀한 걸음을 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님을 비롯한 민생체험단의 의원님들과 광명 시민만을 바라보고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을 실천하고 계신 존경하는 박승환 시장님, 참석해 주신 관계자 및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현황 브리핑은 오늘을 버티고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광명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중심으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에는 현재 28만 명의 시민으로 경기도 전체로 따지면 17위에 해당하고 자영업자 수는 전체의 81%인 2만 1,729명이며 종사자 수는 10만 5,342명입니다. 국세통계포털에 의한 100대 생활업종의 수는 23년 5월 말 현재 14,098개소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광명시는 현재 전국 지자체 중 유례가 없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사업이 전체 면적 중에 50%가 넘게 추진되고 있는 중이며 이로 인한 상존 인구 및 유동 인구의 감소로 또한 코로나, 고금리, 고물가 등과 더불어 삼중고를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정책 기획과에서 제공한 광명시 장래 인구는 빅데이터에 의하면 2025년 4분기를 기점으로 30만 명을 넘어설 예정으로 있으며 전환돼서 30년에는 목표 인구가 45만 명에 이르게 될 예정입니다. 그럼 현황판과 나눠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판 봐주시고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년도 광명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현황입니다. 이것은 관련 부서 예산은 포함되지 않고 순수하게 기업 지원과의 예산이며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지원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179억 9천만 원 정도 되고요. 소상공인 지원이 161억 9천만 원, 중소기업 지원이 17억 9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분야는 골목상권 활성화 분야, 소상공인 역량 강화 분야, 소상공인 금융 지원 분야, 전통시장 지원 분야, 지역화폐 운영 지원으로 소상공인 지원은 나누어지고 중소기업 지원은 금융 지원, 판로개척, 기술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고 골목상권 이동 콘서트,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 이것은 공모 사업입니다. 전액 경기 도비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요. 광명 세일페스타 홍보 지원, 특화거리인 가구거리 행사 지원과 패션거리 행사 지원,
소상공인 간담회 시에 눈물로 호소하는 상인회장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박성원 광명 시장님이 방문하시고 계획안을 수립하고 지시하신 6월부터 시행 중인 공무원 조직 활용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으로는 경영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있고 공공배달앱 지원 사업이 있으며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 사업은 시장님의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생애 주기별 사업에서 창업, 성장, 쇠퇴, 폐업, 재개장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란 우산 공제 지원 사업은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월 2만 원씩 12개월 동안 24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광명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가 발생했었던 시점에는 4억 원 정도를 지원을 했었는데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5천만 원으로 하향 지원하고 있고 소자원 창업교육과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기부 공모 사업인데 국비 지원이 70에서 취약계층은 80%까지 지원하고 광명시 예산은 추경 예산으로 반영해서 20%의 예산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융 지원으로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이 있고 소상공인 특례 보증 2차 보전 이자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본 예산 편성 시 6억으로 편성되었는데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는 관계로 지금 3차 추경에 다시 6억을 반영해서 총 규모 136억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지원 사업으로 스마트 전통시장 R&D 사업과 광명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설비 개선 사업, 전통시장 안전관리, 즉 야간 순찰 이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운영과 세일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업회는 광명시가 2022년도에 1,100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1,299억을 달성을 했고 중앙정부의 지원 축소에 따라서 올해는 110억 예산 중에 87억 2천만 원을 광명시 예산으로 편성하여 이벤트 기간과 또한 인센티브 지원을 10% 계속적으로 상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세 소상공인 광명 사람 앞에 카드 수수료 제로 사업은 연매출 5억 원 이하가 되는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가맹점들의 수수료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영업지원센터의 운영지원과 청년지원단의 슈퍼바이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서 서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부분들을 청년들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료에는 없지만 기업의 사회적 공헌 사업으로 광명시 관내의 강소기업인 주식회사 영진이엘의 LED 조명교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매년 5천만 원의 예산을 기업 측에서 제공해서 무료 컨설팅과 조명교체, 무상 사후관리 2년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도에 38개소, 올해는 30개소 점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는 12개 사업 17억 9,900만 원인데 기업 지원팀과 지역경제팀에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금융지원 분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판로지원 분야로 중소기업 수출 판로개척 지원,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국내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중소기업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과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이 있으며 기술 개발 지원 분야로 지식 재산 창출 지원 사업과 공예품 개발 업체 지원 사업, 기술 닥터 사업, 비즈네비 사업,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수수료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 사업 중에 아마도 그 당대표님께서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만들어내셨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연대해서 저희들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20년도에 처음 9개 정량지표 1위로 광명시가 출발해서
현재 21개 골목상권 상인회를 만들어서 올해 6월 7일자로 상인회 총연합회가 구성되고 출범하는 그런 일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중에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우수골목상권 육성사업이 경기도 전체가 5개 권역인데 4개의 소에 대한 선정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올해 광명시에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지역단체와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공공배달앱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배달앱 사업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대표님께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배달의 명수라는 군산 지역의 공공배달앱의 모델을 가져오셔서 배달특급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셨는데 광명시가 올해 그 지자체 우수 사례로 선정이 돼서 그 서포터즈 운영 분야 우수 사례로 선정이 돼서 우수 사례 발표를 했었고 광명시가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통해서 올해 2억 원의 예산 지원을 했는데 예산 10억을 지원한 109만 명 도시인 용인시와 거의 견줄 만큼 전체 가맹점단 매출 순위가 4등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적인 모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보면 자영업지원센터는 2020년도에 민선 7기 박승원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러 군데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지만 시장님의 예산 지원 덕분에 실질적으로 매년 2배에서 3배의 예산을 확보해서 가고 있습니다. 확대된 예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년도에 진행된 21년도 본예산 반영회의에서 예산 신규사업을 반영을 보고를 했을 때 아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신규사업 예산은 잘 주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뭐였냐면 단돈 천만 원이 되더라도 저희 지자체가 규모가 크지 않고 재정 자립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예산 1조, 저희들 올해 본 예산이 1조 500에 추경까지 하면 1조 2천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 반영에서 단돈 천만 원이 되더라도 신규 사업은 보고 경로를 최종 시장님까지 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신규 사업으로 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직접 고려하시겠다, 현장에 계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광명시 정책기획과에서 제공한 카드 매출 및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한 23년도 상반기 1월부터 5월까지의 지역경제 현황은 총 매출액이 3,190억, 그 중에서 여기가 위치한 곳이 일직동인데 소아이동이라고도 합니다. 소아이동, 소아일동을 합해서 전체 매출, 광명시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산 상업지구가 468억, 하안동 상업지구가 하안 1동과 하안 3동이 각 217억, 하안 전통시장이 있는 여기는 7호선 우리가 광명사거리역이 7호선 전체 구간 중에 유동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 3동과 4동을 다 합해서 234억 순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집중되는 구도심에 대한 광명시의 깊은 고민과 정책적 지원이 반영되어리라 생각됩니다.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는 소상공인들이 비를 맞을 때 함께 맞을 것이고 현장에서 일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명시가 다양하게 우리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브리핑해 주셨습니다. 잘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금융 부분으로 엄창석 경기신용보증재단 전략이사님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전략이사 엄창석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님을 비롯한 민생체험단 의원님들과 강명시장님을 모시고 재단 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복합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하반기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재단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과 서민경제 안전판이라는 재단 고유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업무 현황 보고를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업무 현황은 재단 소개, 보증지원 제도, 지원 현황,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 소개입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근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6년 전국 최초 설립되었으며 2000년에 의정부 개점 지점 이래 현재 26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으며 지난 7월 지역재단 최초로 누적 공급 48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재단의 조직은 11개 실부 본점 조직과 26개 지점의 영업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임원을 포함하여 현은 431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주요 업무는 고유 업무인 신용보증, 사후관리, 경영지도 업무와 경기도 수탁 업무인 정책자금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용보증 지원 효과입니다. 2023년 7월 현재 누적 공급 금액 48조 원 지원했다는 효과는 매출 증대 부가가치 창출, 세수 창출 및 2,880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고객 중심 제도 혁신을 위한 재단 추진 사항입니다. 재단은 전국 최초로 보증 상담에서 대출 승인까지 가능한 내 손 안에 보증 이지원 모바일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보증 승인까지 7일 이상 소요되는 보증 처리 기한을 대출 승인까지 자동 심사의 경우에는 7분 만에 지원할 수 있는 비대면 신속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바일 앱 시행으로 재단과 은행 방문이 필요 없는 무방문, 전과정 비대면 자동화를 통한 무대기, 마이 데이터를 활용한 서류 간소화로 무서류 지원이 가능한 산무 서비스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모바일 앱 구축에 따른 절감 효과는 소상공인의 이동 비용 절감, 소상공인 신용보증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절약, 그리고 신용조사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절감을 통한 아리백 실현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용보증 지원 제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1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지원 대상은 법인기업의 본점이나 사업장, 개인기업의 사업장 주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이전하기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금은 신고 기부 지원 금액을 포함해서 업체당 8억 원까지 가능하며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최고 60억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 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은행과 연계한 저금리 대출 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게임, 출판, 영화 등 콘텐츠 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특별 보증으로 경기도 사회적 기업 특례 보증과 신용회복 절차 진행자 등 사업 실패자 지원을 위한 재도전 희망 특례 보증, 폐업 후 재창업 기업 등을 지원하는 재창업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군별 지원은 시군 출연금을 재원으로 시군 밀착형 맞춤형 보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어서 신용보증 지원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먼저 신용보증 공급 추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전 연평균 2조 7천억 원이었던 신용보증 지원 실적은 코로나 이후 연평균 5조 8천억 원으로 2.2배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실적은 역대 최대치인 6조 5천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상반기까지 3조 6천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단의 보증 잔액은 19년 4조 7,027억 원에서 22년 말 9조 7,666억 원으로 약 코로나 직전 대비 5조 원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운용 배수도 6.28배에서 7.96배까지 상승하였습니다. 2023년 6월 보정 잔액은 9조 4,910억 원이며 결산 전 운용 배수는 7.06배입니다. 이어서 부실 발생 금액입니다. 2021년 월 평균 161억 원이었던 부실 발생 금액은 기준금리 인상 후 급증하여 지난 7월 현재 월 평균 582억 원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 부실 발생률도 2.21%에서 6.14%까지 상승하였으며 정상화 후 순부실률은 현재 4.74%에 이르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부실 금액 중 채무자를 대신하여 은행에 변제한 대위변제금도 21년 월 평균 114억 원에서 23년 7월 월 평균 361억 원까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위변제 발생률도 죄송합니다. 예. 이에 따라 대위변제 발생률도 1.56%에서 3.50%까지 급증하였습니다. 순 대위변제율은 현재 2.63%입니다. 회수 후에 순 대위변제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끝으로 추진 과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이 크게 증가하여 자료에는 없지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기간 점유비가 19년 25%에서 22년 말 35%까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타기간 출연료율 신보는 0.25%, 기본은 0.135%인데 비해서 부실 및 대위변제 발생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금융회사 출연료율은 현행 0.04%에 불과한데 법정 최고한도인 0.1%까지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출연료율 상향 시 경기도에서는 5,433개 업체에 1,630억 원, 전국 단위로는 64,700개 업체에 1조 9,410억 원의 추가 신용보증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금융비용 및 상한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기준금리는 2021년 8월부터 지속상승하여 현재 3.5%이며 이에 따라 보증서 담보부 대출금리도 2020년 2.04%에서 금년에는 4.89%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자금 2차 보전 이후 금리를 얘기합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한 사업 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한 위에 추가 조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단은 신용관리, 손익관리, 상권 분석 및 타기간 지원 제도 안내 등 컨설팅 지원을 9월부터 실시하여 경기에 취약한 영세소상공인의 생존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를 아마 경기신용재단이 갖고 신용보증재단에서 경영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거와 거의 유사한 내용의 숫자로 직접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차주 등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자료입니다. 아까 대표님께서도 우리가 부채가 많다고 했는데요. 이 페이지 보시면은요. 전 세계 금리랑 같이 움직이다가 한국이 조금 덜 올라가긴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금리가 상승한 지 1년이 지났다는 거죠. 1년이 지나면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었는데 민간 부분, 가계 부채랑 기업 부채랑 두 개를 합치게 되게 되면은 그냥 쉽게 해서 한 4,500조 정도 되는데 대출 이자가 2%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4,500에 2%면 약 100조 정도의 이자를 우리 국민들이 중소기업이 됐건 자영업이 됐건 개인이건 지금 1년째 이자를 안 내던 이자를 추가로 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페이지요. 이렇게 금리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PF 어제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캠코법을 통과해서 배드뱅크 말씀을 하셨는데요. 132조 원이 암적인 존재처럼 또 역시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금 시장은 나빠지게 되고 금리는 잘 안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취약 차주인 영세 상공업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걸 좀 그냥 더해보면은요. 부동산 PF가 132조고요. 한전하고 가스공사 적자가, 이게 정부도 이거 손 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52조입니다. 여기다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만기 연장이 올 3월 말 기준으로 85조 원 38만 8천 명이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38만 8천 명이 이제 9월 정도 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만기 연장이 되는 게 아니고 만기 들어올 때마다 다양한 형태로 또 만기를 재연장하든지 뭘 하면서 시장이 이제는 어떤 보호막이 사라지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00조 원에 이제 안 내던 이자를 내는데 시장에 약 270조 원의 암적인 존재가 전혀 해소하지 않고 정부가 해소할 의지도 안 보이다 보니까 우리 금융시장은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자영업자,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어려운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4페이지 놓고 보시면 경기신용보증재단도 어렵지만은 지금 저축은행을 비롯한 상호금융, 농협, 수협, 축협, 신협, 상호금융, 새마을금까지 전부 다 지금 연체율이 올라가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재입니다. 다음 5페이지를 놓고 보시면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많습니다. DSR이라는 것은 자기 소득에서 원금과 이자,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갚습니까? 라고 조사를 해봤더니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자기가 버는 소득으로 원금과 이자를 내는 분이 9%나 된다는 얘기죠. 100% 이상 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번 거로 다 내는 거죠. 그럼 70% 이상 내는 사람도 6.3이니까 둘을 더하게 되면 한 15% 가까이 되는데요. 15%의 분은 소득의 70% 이상을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이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차주들이 늘고 이런 것들이 민간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서 우리 또 내수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6페이지는 중소기업에 관련된 겁니다. 자, 하단에 보면 코스타 기업들이 그나마 크지만 어려운데요. 올 1분기만 놓고 봤더니 빨간 박스로 돼 41.7% 기업이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왜 적자인가 봤더니 오른쪽을 놓고 보시면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게 2021년 1분기 금리가 가장 낮았을 때입니다. 이 당시에 중소기업들한테 몇 퍼센트로 대출 받았으세요? 라고 했더니 3% 미만이 69, 3에서 4%가 파란색입니다. 20입니다. 더하면 90%가 이렇게 받았고요. 1년이 지난 작년 1월 1분기에 봤더니 이게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3% 미만은 25% 줄고 3에서 4는 52, 4에서 5% 18 이렇게 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올라왔더니 눈에 확연하게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나왔는데 5 내지 6% 정도가 가장 무려 44%가 됩니다. 아마 지금 이 부분에 지금 통계가 안 나오고 있는데 더 오면 오른쪽으로 더 이동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건 자영업자건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데요. 굉장히 높은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또 일반 서민들은 7페이지 놓고 보시면 주거, 수도, 광열비 요즘 무더위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식료품 가격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소비를 늘리기 어려운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1분기에 본든 하위 20%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8페이지를 놓고 보시면은요, 밑에 파란색을 보시면 1분위 분들은 받은 소득의 153%를 소비하십니다. 반면에 5분위 상위 20%는 58%밖에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게 되면은 주로 1분위 계층에 집중 투하가 되면은 그 돈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회전이 돼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버는 것보다 어떻게 53% 줬습니까? 하는데 중간에 보면 이전 소득이라고 나오죠. 공적 이전, 사적 이전. 이미 공적 이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늘려놓게 되면은 이 부분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추경을 요구했던 부분들도 양극화가 이제 구조화돼서 일각에서는 계급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높이 위해서 추경은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계속 주장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1분위 분들의 적자가 가구가 62%라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20년에 보면은 쑥 들어오죠. 밑으로 폭폭 꺾이는 게 뭐냐면 이게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됐을 때 1분위 하위 20% 분들이 그나마 적자가 좀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어렵다는 건 다 아실 텐데요. 11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광명지역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지금 깡통정세 위험 비중은 8.3% 된다. 전체 가구 중에 건수는 16만 호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역전세가 굉장히 크죠. 역전세가 전체 가구의 52%, 역전세 건수가 72만 호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금리가 더 이상 안 떨어지고 현 상태를 유지했을 경우에 역전세가 깡통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는 우리나라 서민 경제 거의 모든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 오늘의 주제인 취약자수나 소상공인들의 영업회까지 그리고 대출액까지도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을 보는데 최근의 경제 상황은 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기 어렵고 또 환율도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2페이지를 놓고 보시면 정부가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가정이에요. 올해 경제성장률을 매뉴얼 보시고 2.5%로 봤는데 지금 정부가 1.4% 한다고 합니다. 1.1%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1.1%가 얼마냐면 약 22, 23조 정도가 되는 거죠. 왜 우리 GDP가 이제 2100조니까 2100조에 1%만큼 줄었다 하면은 21조만큼의 우리 생산량이 예상보다 줄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이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전망들이 다 틀렸는데 어느 것 하나 수정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돈을 안 쓰다 보니까 13페이지를 놓고 보시면은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라고 이재명 대표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왼쪽 그림을 잘 보시면은요, 올 상반기에 총 지출을 거의 한 50%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민생 안전 자금은 54조를 써서 62%를 써버렸습니다. 민생 안정 자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취약계층 필수 생활비는 37조 원을 써서 이미 67%를 다 써버린 겁니다. 하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쓸 돈이 현재 없는 게 현재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위기 상황이고 국난 상황인데 지금 놓고 보시면 하반기에 쓸 게 없다는 게 숫자로 나오고 이거는 기재부 차관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33%밖에 안 남은 거죠.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놓고 보시면 14페이지를 놓고 보시면요. 우리나라 정부 지출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긴 한데 이 하락률을 보시면 올해가 거의 역대급으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6%라 나왔습니다. 15%입니다. 보다 긴 그림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경제 위기가 아닌 상태에서 우리나라 성장률이 빨간색 전으로 쏘는 게
1%대를 간 게 처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개발이 1962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정상적인 상황에서 1% 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일 쇼크라든가 IMF라든가 금융위기 이런 거 코로나 왔을 때 네 번을 제외하고서는 1% 성장을 연간으로 안 하는데 오래 합니다. 이게 고착화되면 일본형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정부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를 좀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16페이지는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에서 미리 작년부터 사전적으로 저희는 다 이미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법안을 만들어서 쭉 해왔습니다. 최근엔 새마을금고도 부실화를 대비해서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금융위가 감독권을 갖는 것까지 서민금융, 서민안정 그리고 중소자영업자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점을 여기 증거로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여기 써있지만은 신용보증들의 마지막 페이지 이렇게 써있네요. 적기의 자금 지원은 가뭄 속의 담비다. 이렇게 아주 훌륭한 말인 것 같은데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그 광명시의 입장 그리고 경기보증재단 그리고 큰 그림에서 민주당이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곳에 참석하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신지요. 먼저 장유진 소아이동 상가 번영회장님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장유진님은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소아이동의 상인회 회장 장유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다른 데도 다 힘들겠지만 저희는 기아자동차 바로 옆에 인근에서 장사를 한 20년째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기아자 다들 힘드시겠지만 기아자동차는 지금 이제 전기차 그걸로 이동하는 바람에 전부 다 이 공장이 전부 다 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바로 앞에 있는 또 이제 재개발하고 서울로 금산 지구 이런 데서 다 이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저희가 회의를 한번 해보니까 이자가 너무나 이제 갚아야 되는데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다 갚질 못해가지고서 가게를 두 군데나 지금 폐업을 한 상태고 또 연락도 안 돼가지고서 지금 신용불량자 하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인들도 있고 해서요. 저는 이제 맡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은 여러 가지로 좀 이자율에서도 그렇고요. 특히 다른 상인보다도 소아이동이 좀 많이 어둡고 침침하고 이제 상인의 결성이 헌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좋은 결과를 위해서 박성원 시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지만은 음식 문화의 거리를 좀 해서 그거를 해서 일단은 좀 활성화 좀 시켰었고 전부다도 너무나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기아자동차도 힘들고 그러지만은 다들 상인들이 안 나와요. 안 나와서 너무나 힘들어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 이자율이 비싸가지고 이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와 마찬가지로 금리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경학 광명시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님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장 장경학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이재명 대표님 오시고 또 우리 광명시장님 또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시의장님도 오시고 광명시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정치적으로 싸움이었고요. 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너무 협조를 많이 해주시는 우리 시장님 또 시의장님들 의원님들 또 국회의원님들 항상 고맙게 생각하면서 생활하는데 그 광명시가 지금 뉴타운 사업으로 해서 이사를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에는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하안동, 철산동 이쪽으로는 소아동 이쪽으로는 그 기존의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조금 낫지만은 광명동이 전멸이에요. 다 뉴타운 사업 다 이사가지고 골목상권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장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이자율이 원금하고 이자하고 9월달부터인가 10월달부터는 또 갚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광명시에서 해주는 뭐 특례보증이라 해가지고
지금 너무 다른 시도보다도 더 많이 시장님 신경 쓰셔가지고 저는 소상공인 연합회가 있어가지고 시장님하고 또 시의장님하고 간담회를 자주 해요. 또 저 양기대 국회의원이나 이원영 임홍경 국회의원님이나 또 이렇게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너무 힘을 많이 쓰셔가지고 많이 간담회를 해가지고 그나마 이 안을 삼고 특례 보증도 다른 시보다 더 많이 해주신 부분들 너무 고마운데요. 이를 원금하고 또 이자와 같이 갚아나가는 소상공인들이 너무 눈물겨워요.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 쓰시다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통적으로 금리 부담 말씀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곳 광명 지역구 의원 두 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모병 의원님 먼저 하시죠. 홍성우 의원님 제 옆방인데 저를 좀 차별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참 무더위 또 태풍도 앞두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님과 우리 원내 대표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박승원 시장님, 이모경 의원님 모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는 있지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그 이자 부담하고 원금 부담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당대표님을 포함해서 우리 민주당이 주창하고 있는 추경을 통한 대대적인 지원이 되지 않고는 현 정부가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추경을 통해서 좀 소상공인들에게 더 절실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또 우리 소상공인 오늘 대표님 앞에서 편하게 얘기했는데 가셔서 뭐 성과 없으면 이제 저희들이 또 많이 어려워지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폭염 속에서 이렇게 전국을 대표해서 우리 광명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우리 광명시를 방문해 주신 이재명 당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두운 터널 속에서 코로나가 종식된 후 밝은 빛을 보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밝은 빛은 커녕 계속 고통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 적절하게 또 우리 당대표님께서 이렇게 현장에 직접 방문해 주셔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하시는 이러한 리더십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소상공인들을 보게 되면 두 명 중에 한 명은 빛으로 빛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대출로 인해서 돈을 끌어모아서 그 돈으로 또 빛을 내고 계속해서 그렇게 갖고 있는 현실인데 당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좋은 대안 대책을 마련해 주신다면 여기 있는 양기대 의원님 그리고 저 또 우리 박승원 시장님과 함께 광명에서 롤모델이 되어서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와 함께 힘든 고통도 또 밝은 웃음도 함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사람이 서로 함께 힘을 합친다면 안 될 것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님 좋은 대안 대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박승원 광명시장님 말씀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체험단에서 광명시 자영지원센터 방문해 주신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지사를 하고 계실 때 골목상권 상인회 구성을 정책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그 정책을 가장 잘 수행하고 있는 게 현재 광명시입니다. 그래서 현재 30여 개 상권 상인회가 만들어졌고 최근에 연합회를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들끼리 서로 위안 삼아가면서 함께 협력해 나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간담회를 했는데 한 분이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까 재개발 지역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로 3년을 버텼는데 또 재개발로 인해서 한 3년을 버텨야 하는 거예요. 6년을 버텨야 되는데 얼른 떠나고 싶지 않은 거죠. 앞으로 3년 동안 더 여기서 버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저희가 고위규책으로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 식사할 때 근무상권을 지정해서 가서 식사할 때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는 밖에서 늘 식사를 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식사하러 갔는데 큰 식당에
저희 팀만 딱 한 팀 식사를 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눈물이 나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 위기 상황인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더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민선 8일 취임만 하면서 민생경제회복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그때 많은 정책들을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26개 정책을 만들어내서 진행해왔는데 저희가 올해 다시 그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적게 타이밍 잘 맞춰서 현재 민생체험단이 움직이고 계신데 저희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는 골목경제를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저희 광주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석자들 예상된 발언 다 끝났는데 혹시 정춘수 수석님 뭐 잠깐 다른 의원님 좀 말씀하실 때 손 네. 짧게 좀 해주세요. 짧게. 예, 저는 이제 그 용인시병 예, 국회의원입니다. 네, 저희 지역에서도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눌 시간들이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 이제 이자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출 상환 유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 때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대로 정부가 나눠서 짐을 질 거냐 아니면은 개인이 짐을 질 거냐 이런 측면에 개인에게 지금 계속 짐을 떠넘기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뭐 그 임대차 그러니까 그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뭐 관련 법들이 지금 이미 그 지금 제출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 국회 과정에서 여러 상임위 특히나 이제 정무위나 이런 쪽이랑 의논해서 관련 법들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 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정책들 법안들 지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광명시에서는 정말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주신 말씀 그대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현영 예, 짧게 부탁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양현영입니다. 제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있어서 그러기도 하고 또 강명의 지역 상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제안을 받은 게 있는데요. 우리 당에서 예전에 카드 수수료를 어쨌든 낮추는 데에 을지로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는데 최근에는 배달 수수료가 그렇게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배달 수수료 문제도 카드 수수료랑 비슷하게 어쨌든 저희가 좀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저희 과제로 지금 또 정책 수석 부대표님 오셨으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달 수수료 김경원 예,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아까 우리 어미사님이 지역신보에 대한 출연금을 좀 늘려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중에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지역신보가 일선에서 지역소상공인들의 가장 그 접점에서 금융지원 역할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법상으로는 금융기관에서 출연을 0.1% 하도록 돼 있지만은 그놈의 시행령에서 0.04%만 지역신보에 출연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체적으로 지역신보가 45조의 보증잔액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거의 신보와 맞먹는 보증잔액 규모이고 기보에 비해서도 훨씬 더 높은 보증규모인데 반해서 실제적으로 신보에 출연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금융기관에서 0.04%밖에 안 되니까 뭔가 재원이 있어야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보증을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법상으로 0.1%를 해주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확대해주든지 이게 저 또한 법안을 발의되어 있고 또 상임위에서 굉장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최소한 기보만큼은 시행령상에서 보증료율을 좀 보증 금액을 더 늘려달라 그래서 이 부분은 중기부나 금융이나 심도 있게 논의 중에 있고 또한 서민금융진흥원도 법상에 0.1% 돼 있는데 시행령에서 0.03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늘리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진행형인 정책들을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그런 또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님의 마무리 발언 듣고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현장에서 어려움 겪는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말씀을 들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혜택을 보면 누군가가 고통을 받는 관계라면 저는 지금 현재 정부의 선택도 일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의 어려움을 누군가가 대신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재정 지출은 실제로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길입니다. 네, 예를 들면 정부에 지나치게 부담이 돼서 국제평가에서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 아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끼다 뭐 된다고? 이 경제가 망가지는 와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게 정부 부분입니다. 우리가 돈은 돌아서 돈이고 경제는 순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부가 재정 지출을 지금 특히 서민 중심으로 해주면 그게 어디서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0조 원을 지출해주면 10조 원이 은행 금고로 다시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고 딱 순환이 되잖아요. 10조 원이 예를 들면 풀리면 그걸 또 모두가 쓸 거고 쓰면은 또 우리 소비하는 데서는 다시 또 원재료 사야 되고 또 돈을 벌면 또 뭐 다른 데 쓸 테고 또 정부에서는 세수 늘어날 테고 이게 결코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 홍성국 의원님은 아마 정부 공무원 하다 나오셔서 아마 이거 너무 답답할 거예요. 그죠? 아니었네. 경제 연구하시던 분이군요.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부로 하여금 우리 민주당이 이때까지 주장했던 추경을 좀 신속하게 좀 논의하고 검토하자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우리 김기현 대표님 보면 순 야당 흉만 보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밉더라도 진짜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서로 양보하고 필요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1년 내내 추경 안 하는 정부가 있었습니까? 통상적으로도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정부의 지출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끝까지 버티고 추경 안에서 정부 재정 아껴서 비율 유지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경제를 위한 겁니까? 국민을 위한 겁니까? 나라를 위한 겁니까? 그냥 옹고집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좀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하고 정책 결정자가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좀 자리를 걸고라도 건의하고 또 필요한 정책들도 만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숨통 좀 틀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눈에 띄진 않을지 몰라도 안 보이는 그 뒷골목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받고 결국은 심각한 지경으로 빠질 겁니다. 특히 가계부채를 포함해서 국가의 기업, 민간 영역 부채 문제는 전 세계에 비교해도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의 추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도록 촉구하고 또 우리 현장에 어려움 겪는 우리 국민 여러분 힘들지만 또 우리가 애써서 새 길을 또 가능한 길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용기 내시고요. 또 열심히 주장하시고 또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좀 이렇게 헤쳐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취약자주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앞쪽으로 좀 모여주시죠. 힘내자, 힘내자.